제 아이는 만 5살이고요. 제 아이는 삼키는 알약을 삼키지 못해요. 또 씹어먹는 제형이나 아니면 젤리는 충치가 생기기 쉽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씹어먹는 제형이나 젤리 타입은 먹이지 않고 있어요. 또 가루로 된 것은 먹이기가 번거로워서 다 액체로만 먹이고 있어요. 먼저 주로 가장 많이 먹이는 것이 종합 비타민이잖아요. 종합 비타민 미네랄을 먹이는데 이 제품은 미국에서 구입한 제품이고요. 이 제품에 다양한 영양소들이 들어있어요. 그런데 이 중에 철분은 들어있지 않아요. 제 아이가 헤모글로빈 수치가 13이에요. 13이면 미국에서는 정상이라고 하는데 한국 기준에서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좀 낮은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철분제를 먹이고 있고요. 저희 아이 담당 세브란스 의사도 철분제를 권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제가 철분제를 먹이고 있어요. 우선 이 제품은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가 있고요. 제 아이는 액상 형태만 먹기 때문에 제가 제품을 고를 때 굉장히 제한이 있어요. 그래서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구입했던 이런 제품을 구입을 하길 원했지만 액상으로 돼 있으면서 이 정도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제품이 없었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입한 제품이 이 제품이었어요. 그래서 한 포씩 먹이는 거고, 그런데 12가지밖에 안 들었어요. 비타민 A, B, C, D, E, K가 들어있고, 미네랄은 하나, 둘, 셋, 넷. 미네랄이 4가지밖에 안 들어있어요. 저도 지금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이 제품에는 비타민 K가 없거든요. 그래서 하루에 이거 한 번, 이거 하나 이렇게 먹이면 좋을 것 같네요. 지금 보니까 이게 하루에 한 개만 먹어야 되니까 이걸 하루에 한 개만 먹고 이 제품을 하루에 소량 먹으면 좋을 것 같네요. 여기 제품에 써 있는 영양 성분 기준치는 1, 2세 유아의 기준치이기 때문에 저희 애는 만 5살이니까 2세 기준치에서 좀더 먹을 수 있으니까 하루에 이거 한포 먹이고 이 제품을 조금 먹이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두 제품 모두 철분이 들어있지 않아요. 그래서 철분을 따로 먹이는데 전에 올린 영상에 엔파밀 액상 제품 중에서 비타민과 철분이 들어있는 제품이 있었어요. 미국에서 구입할 때는 그걸 구입하고요. 이 제품은 한국 제품이에요. 한국에서 빈혈인 아이들에게 의사가 처방을 해주는 제품이고요. 약국에서도 그냥 살수 있어요. 약국에서는 비싸게 팔면 12,000원에 팔아요. 그리고 이 제품은 성인도 먹을 수 있어요. 아마 이 제품은 태어난 날부터 먹을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하루에 태어난 날부터 먹는다면 0.3ml에서 1ml를 먹을 수 있고, 이만큼 채우면 여기 써 있거든요. 1ml라고. 그래서 이게 한번 이렇게 채워서 이게 아마 만 나이일 텐데 만 돌까지는 하루에 스포이드 한 번, 1ml 먹는 거고, 돌부터 만 12세까지는 하루에 한 번에서 두번 먹으면 되고, 두 번까지 먹을 수 있어요. 12살부터 19세까지 하루에 두 번, 그래서 두 스포이드를 먹게 되는 거고, 성인은 나눠 먹지 않고 그냥 하루에 한번두 스포이드 먹으면 돼요. 비타민을 먹는 횟수는 흡수력과 혈중 농도의 문제거든요.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횟수나 양이 정해지는 거고요. 다른 제품보다 이 철분제는 먹었을 때 치아에 착색이 되거나 치아가 변색이 돼요. 그래서 이 제품을 먹이면 바로 양치질을 잘 해줘야 돼요. 전에 올려둔 영상에서 말씀드린 건데 DHA, 오메가3나 DHA는 원래는 바다 식물 안에 있는 영양소예요. 그것을 생선이 먹고서 생선 몸 안에 또 오메가3와 DHA가 있을 때 우리가 생선을 먹고 오메가3, DHA를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생선을 먹음으로써. 그래서 저는 일본 방사능 때문에 바다에 간 적이 없는 오메가3 DHA 제품인 이 제품을 먹여요. 이 회사에 이메일을 보내서 너희 제품이 바다에서 양식하냐 물어봤더니 자기네가 양식하는 식물은 바다에서 키운 적이 없다고 하는데,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 물이 바닷물 끌어와서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냥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먹이고 있고요. 미국에 이 제품 말고도 식물성 DHA 제품들이 회사들이 많아요. 근데 이메일을 안 보내봤어요. 여기 하나만 보내봤어요. 시간 날때 이메일을 다 보내서 한번 다른 회사들도 양식을 바다에서 하지 않는지 물어봐서 더 저렴한 제품으로 사고 싶어요. 저도 이 제품이 엄청 비싸요. 현재는 제가 아이한테 이렇게 먹이고 있고, 그리고 이 제품은 한국 코스트코에서 구입을 했는데 요즘은 아이가 잘안 먹어서 효과가 있었는지 기억이 정확하게 잘안 나네요. 효과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. 가루들도 있어요. 그냥 먹여요, 저는. 자, 먹어. 그냥 먹여요. 제가 아이에게 먹이는 제품들 보여드렸어요. 이 제품은 6개월부터 먹일 수 있네요. 6개월부터 1년 돌까지는 티스푼으로 한 티스푼 매일 먹으면 되고, 돌부터 4돌까지는 한두 티스푼까지 먹으면 되고, 4돌부터 12살까지는 3티스푼을 먹으면 돼요. 먹기 전에 잘 흔들어서 먹어야 되고, 처음에 구입해서 개봉한 후에는 냉장 보관이에요. 이 제품을 그냥 바로 직접 먹이거나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는 음료에 타서 먹여라 라고 돼 있어요. 향은 오렌지 망고 향이고요. 근데 좀 어떻게 보면은 맛이 있는데, 오렌지 주스처럼 맛이 있는데, 또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맛이 강해요. 그래서
좀톡 쏘고 이거 먹으면 저는 위가 약간 아파요. 그리고 아이가 이 맛을, 맛이 있는데도 아이가 이 맛을 좀 싫어해요. 저희 아이가. 그래서 아이가 주스 먹을 때랑 우유 먹을 때 타주고 있어요.